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오고 가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타스님께서 이 정각은 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스님과 저는 은혜사에서 스님께서 은혜사 주지를 4년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장 직을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밝아지고 즐거워지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이제 지낸 이 인연 때문에 여기 정각원에 한번 와달라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것은 법문하러 온게 아니고 법타스님을 한번 뵈러 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멀리 사는 친한 친구가 생각날 때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멀리 사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혹은 선배나 후배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 절을 찾아오는 마음, 부처님을 찾아온 마음에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절에 한번 가고 싶다. 정각원에 한번 가고 싶다. 그냥 이유 없이 이 종교는 첫째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 자기 내면의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대학이라는 곳은 이뭐 흔히 말하는 지성의 전당. 지식의 욕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학문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욕구 이걸 앞세우고 살다 보면 종교에 대한 정서는 말라져 버려요. 서두에 이런 말씀부터 드려서는 죄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교도 종교의 하나거든요. 종교는 원시적으로 믿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켜서 산다 하지만 삶 자체의 근본에는 아주 원시적인 것.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것은 야만이 아니에요. 소박하고 순수한 것. 소박하고 순수한 것. 원행적인 것.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성의 전당.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 욕구를 앞세워서 연구하고 학문하고 있는 곳. 여기에 이제 불교 법당이 하나 있다 이거죠. 정각은. 예, 주례니 적혀 있는데, 우리 은사스님께서 쓰신 주례니에요.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원에 드나드는 인연이 불교의 정서, 내지는 어떤 내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 정서를 한번 스며들게 하는 것. 그런데 보통 보면은 지식인들이 종교적인 정서, 불교로 말하면은 불교적인 정서에 젖어들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만스러운 겁니다. 오만스러워. 안다는 거 이게 오만을 동반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의 오만과 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산다는 부자들의 오만이에요. 좌우 갈등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지식인들의 오만과 가진 자들의 오만이 어떤 면에서 국민 전체에, 나라 전체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여기 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곰브리지라는 학자가 와서 무슨 강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침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한 면이 나와 있어요. 중앙일보든가. 예. 왔는데 이분이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면은 옥스퍼드에서 50년, 50년인가 뭐 불교, 영국 쪽은 주로 근본 불교 아닙니까? 이걸 강의했대요. 그랬는데 읽다가 뭘 느꼈느냐면은 인터뷰 기사 중에 기자가 네 불교 학자인데 불교를 얼마나 독실히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 난 불교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난 불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불교를 가르치고는 있는데 불교를 믿지 않는다. 물론 이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50년 만세기 아닙니까? 만세기를 불교를 가르치고 연구했다는 세계적인 네임밸류가 있는 학자분이 대중 앞에서 불교 안 믿는다. 아,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내가 독실히 믿지는 못한다. 이 정도 말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불교를 안 믿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나왔으니 야. 불교 안 믿는 사람이 불교를 50년 동안 뭐 논문도 쓰고 글도 쓰고 또는 가르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활동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감뚝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구만. 감뚝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없어요. 세수를 할 수도 없고 손을 씻을 수도 없어요. 물이 내게 실제적인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은 강둑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손을 한번 씻어보거나 때론 더위를 느꼈을 때 물 속에 뛰어들어서 옷을 벗고 물 속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시험을 함쳐보거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인들의 종교적인 성향 이게 매우 제거되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종교를 어떤 면에 좋아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 욕구가 앞세워가지고 신앙 정서가 괴려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유럽 순방을 하다가 우연히 아는 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바티칸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신부 수업하는 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토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내하던 분이 서강대학 나온 분인데 지금 신부들 분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기에 뭘 토론하는데요 물어봤더니 가서 물어보고 와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토론합니까 했더니 와서 내게 알려주는 말이 탈종교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으로 탈종교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걸 토론 제목으로 나누고 토론을 한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사회, 지성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서구에서도 이미 등장했듯이 탈종교 무드로 접어드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게 과연 탈종교 무드로 접어드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랄까? 이게 인류에 정말 얼마만한 어떤 말하자면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볼 때는 미지수일 겁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그 정서에 특히 이 불교 부처님의 이거 뭐 이걸 신행하는 혹은 수용하는 이런 정서적인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꺼내고 싶은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가 통도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까 법사 선생님께서 뭐 이제 설명 좀 하고 소개하시느라고 통도사에 그 폐엽실이라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는 요새는 강주라 합니다만 강주가 거치하는 방 이름이에요. 폐엽은 이 불교 경전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경전을 놓아두는 방이다 이런 뜻이요. 그게 이제 있으면서 뭐 그냥 예, 책도 보고 이래 지내는데 한 번은 관람객들이 몰려왔어요. 문 밖으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나요. 떠드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어디 시골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 노보살인들이 오모양이에요. 그래. 막자질걸 절 구경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내 귀에 그대로 들려요. 아, 이 절 참 크다. 절이 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말이 절은 큰데 왜 중들은 아무도 안 보이노? 스님이 밖에 안 나와 있었어. 다 뭐 손방에는 방 안에 삼선한다고 방 안에 있고 가을에도 강당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고받는 얘기 절이 참 크다. 스님은 왜 안 보이노? 중은 왜 안 보이노? 이러다가 이제 이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돌아갑니다. 절 밖으로 나가요. 그때 이제 절에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또 달리 말하면 불교를 믿는 신도들도 있다. 다 같이 절에 왔다 이거죠. 관광객이 절에 왔을 때는 절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절이 크다. 뭐 왜 스님들이 안 보이느냐. 그 사람들은 법당에 잘 안 들어오죠. 법당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도들은 절에 와서 법당에 들어와가 부처님에게 참배 절을 해요. 그럴 때 그냥 누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그 행동이랄까 이걸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자 절에 오기는 왔는데 절이 크다 스님이 안 보인다 이런 그 뭐 단순하게 느낀 자기 그 생각을 말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과 절에 들어와서 절을 하면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 자녀가 있으면 자녀 또 부부 서로 상호간에 마음속으로 뭔가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랄까요 이런 생각을 법당 안에서 한번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의 경우가 더 인간적으로 아름답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서 이 종교적인 정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 욕구를 앞세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지식의 오만에 걸려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정서를 이 불교의 훈습이란 말이 있는데 훈습 냄새가 스며드는 걸 훈습이라 합니다. 이게 천인데 장삼자락이 향을 피워놓고 향 옆에 갖다 대면은 핵냄새가 이렇게 스며들죠. 훈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인간성을 순수하고 소박한 본래의 참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종교거든요. 깨달음이 그겁니다. 꿈을 꾸던 사람이 잠 깨면 꿈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이제 내세우는 불교 입장이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정각원에서 보타스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정각원 분위기도 쇄신하고, 뭐 원장실에 잠시 다른 스님하고 와 말씀 나누는 걸 들어보니, 뭐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정각원장의 뭐 입장에서 신분에서 매우 애를 많이 쓰시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직원 법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이 좀 불교적인 어떤 정서를 의식하면서 내 몸 행위 이걸 통해서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교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할 때 좋은 습관 하나를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좋은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때로는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돋보이게 되는 거고, 인간적으로 뭔가 돋보이게 되는 거. 요즘은 전부 세속적인 어떤 가치, 이 시대가 이 자격 시대 아닙니까? 학교도 뭐 석사니, 뭐 박사니, 뭐 학위가 있지. 이 자격이거든. 자격을 취득해서 내 신분이 상승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자격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되는 건 인격이 상승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뭐 인격이 탁월해지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아까 말한 지적인 오만에 의해서 뭔가 소박한 사람들의 순수함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결과가 나와요.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분 있죠. 불교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특히 초기불교, 근본불교 쪽에서 매우 참 높이 평가받는 학자죠. 저는 뭐 그런 대석학들과 뭐 얘네를 같이 할 정도의 그런 공부를 한 분은 아닙니다만, 학문을 한 분이 아닙니다만, 가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책을 읽었어요. 이따가 우연히 책 속에서 또 그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아주 이제 이 뭐 별것도 아닌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부처님 생애에 이 팔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많이 나오죠.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폭으로서 설명하는 내용이 팔상도라는 겁니다. 그 이제 팔상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 한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옛날 이 근본불교 시대는, 지금 대승경전에 나옵니다만은 여섯 가지 신통 얘기가 있어요. 신통. 초능력이죠. 쉽게 말하면은 육신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육신통 가운데 신족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족통이라는 건 옛날 뭐 우리 일반 전설적인 얘기도 뭐 축지법을 쓴다 이런 말 있었거든요. 몸이 아주 자유자재로 때로는 공중을 날기도 하고 먼 거리를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설명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하, 한양에서는 항하를 하는데 갠지스강이죠. 갠지스 강변에 왔어요. 혼자입니다. 네, 사문으로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수중에 요새 말로 하면 그 당시 화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었어요. 뱃삭을 지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뱃삭은 보고 난 보다시피 출가 사문이니 그냥 좀 태워줄 수 없느냐 사정을 해요. 사정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타려면 남과 똑같이 삭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분명한 일이. 이래서 안 태워주고 가버려요. 성원님 부처님을 안 태워주고 그냥 배가 떠나버립니다. 그때 할 수 없어서 성함이 부처님이 기러기처럼 날아요. 그 한전에 기러기처럼 날라서 강을 건넸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날라가지고 신독통을 불어가지고 강을 건너세요. 이런 얘기를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학자가 자기 책 속에서 얘기하다가 사조를 달아놔요. 내가 볼 때는 사조. 이런 얘기는 포에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꼭 일치되는 포에는 아닙니다. 너무 맹랑한 얘기다. 뒤에 사람들이 전부 꾸민 얘기다. 상식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배사공이 자꾸 사정을 하기에 그냥 태워 주었구나. 누군가가 대신 배삭을 지불한 사람이 있어서 서가모니가 배를 타고 건넜지. 어떻게 기러기처럼 날아서 강을 건널 수 있었겠느냐. 사족을 달아놨더라고요. 이 사족을 달아놓은 걸 보고 이분이 학자불교의 함정에 빠져있구나. 내 생각이 속으로 학자불교의 함정에 빠져있구나. 그래서 학문이 어떤 자기 수행과 비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냐면은 오히려 학문 자체의 아까 말한 이 말을 너무 자주 썼으면 옹한성이 내 인간성을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 시대 지성인들이 해야 될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은 원래 인간의 근본, 불교는요, 이 근본은 중시하라. 이건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자님 말에도 나오죠. 볼립이 도생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와요.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가 생긴다는 도는 뭐 유교, 도교, 불교에서 다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본이 안 서면 도가 안 생기는 거죠. 유교에서는 뭐 윤리적인 걸 강조하니까 A 범절이라든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올바른 처신 같은 걸 가지고 말하죠. 그러면은 근본이 안 선 사람이 결국 결과에 가서는 도가 안 생긴다 이 말인데 근본이 안 된 사람이 학문회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안 된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자격을 의식해서 하나의 자격을 취득해 놓으면은 남으로부터 내가 조금 인정받게 된다는 이런 나분이 세속적인 관념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친실한 어떤 삶의 모습을 찾아서 올바르게 살려는 생각보다도 어떤 이기적인 욕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내 삶에 있어서 비워져 있는 부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법문이라는 게 뭐 그냥 부처님 말씀만 소개하면 되는 건데 제가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만은 여기가 정각은 법회 자리고 이곳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학의맹문동 국대학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일반 신도님도 계시겠지만은 교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배경 분위기에서 이 불교적인 어떤 신행정서가 사람의 가슴 속에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중간에 말했죠. 우리가 종교는 어떤 면에서 원시적으로 믿는 것이지 지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 물론 제 말과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묘해요. 이런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할까요? 저 경남 창녕에 가면은 그 아주 신라 고찰절이 하나 있습니다. 관룡사란절이 있어요. 그게 30여 년 전이에요. 제 밑에서 강원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주지를 갔어요. 주지를 30여 년 전이에요. 주지를 갔는데 섣달 금음날 되니까, 음력입니다. 섣달 금음날 되니까 30년 전에도 일부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가설을 썼어요. 가설을 쓴 분, 안 써온 분, 할아버지들이 7, 8분 오더라는 거예요. 몇 분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어? 주지 스님이요? 예, 제가 이 절에, 아, 주지 스님이 바뀌었구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일이 설인데, 아, 스님, 우리가 해마다 첫달 금날 절에 와서 자고 간 사람이요. 이래요. 그래, 주지 스님이. 어,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개 중에 가설 쓴 분도 있는 분이, 첫달 금날 절에 와서 자고 갔다. 이제 모셔놓고 얘기를 들었더니 참 무슨 얘기예요. 그 절에 그 야에 있는데 유명한 불상이 있어요. 옛날부터 불교 신도들 사이에서는 영은 많은 불상이나 불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이 이 절에 와서 옛날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때 아들 하나 점지 받게 해달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용사가 오래 될 거 아닙니까? 신도들이 절에 왔으면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시간이 오래 됐다 이 말이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절에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제 자랍니다. 예.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서로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재창을 했달까. 우리 절에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머니가 절에서 뭐 옛날 말로 불공을 들여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어이 우리 언제 한 분은 절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자. 그게 찬성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좋다. 그래서 몇 사람이 동의를 한 거예요. 이래서 처음에는 한 30명, 20몇명, 30명 가까운 할아버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절에 첫 달 금날마다. 근데 연세가 많아져서 한두 명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30년 전 그 사람이 처음 주지로 갔을 때는 7, 8명 남았어. 예. 20여 명이 타계를 하고 80대 뭐 이 정도 거의 80 정도 연령이 된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요새 사람들이 옛날 어머니가 절에 가서 기도 불공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원시적인 얘기잖아요. 원시적인 거예요. 원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야만이 아니고 순수하고 소박한 거예요. 순수하고 소박한 인간의 본래 마음의 문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현시대 이
고도의 문명시대에 와서 상실하잖아요. 이걸 이제 살려주는 게 이 종교 정서예요. 특히 이제 불교. 불교는 인간의 어떤 사유를 가장 순수하고 밝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거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 몸에 배이면은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 참 웃기더라고요. 뉴스를 듣다가, 걸레의 얘기인데, 뉴스를 듣다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뭐 이런 시사적인 얘기를 갖고 또 말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경상남도 지사를 하던 김태호 지사였죠, 옛날에. 그분이 국무총리 내전되었다가 낙마하고 말았잖아요. 낙마하고. 근데 그분 주위에 제가 마산에도 산 인연이 있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지사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같이 거사님들하고 고향을 했는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공연이 말창견을 하면서 참 그분 말 한마디 실수를 할까? 왜? 거짓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뭐 공천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 뭐 대통령을 힘껏 도왔다는 게 이게 뭐 박영찬가 이분 그 당시 내 지사했을 때 그분이 노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주던 그런 참 분이고 나도 경상남도 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골프도 쳤고 밥도 먹었다. 그러나 부정한 정치 자금은 안 받았다. 솔직히 말했으면 될 텐데 남을 의식하다 보니 처음에 한마디 그냥 실수를 할까 본향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면 이걸 갖다 다시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에 찌개지가 넘어진단 말이 있듯이 또 외무부 장관 뭐 딸을 어떻게 특혜했다고 낭만한 사람. 생각 하나. 뭔가 저의가 있고 이 속을 앞세우는 순수하지 못한 생각이 한번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지혜가 실종되어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후회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자단에 들었는데 방금은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뭐 어디야 아프리카 가가 무슨 얘기야 하도 전혀 뭐 딸을 결혼할 때 청와대도 모르게 결혼시켰대. 그리고 전혀 특채가 아닌데 혹시 특채 오해 소지가 있어 저 아프리카 어디로 파견을 시켰대. 어디 뭐 유엔 어디 본부에 근무하는가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이러한 우리가 뉴스 거리에서 보고 듣는 얘기를 통해서도 인간의 소박하고 순수한 것이 얼마나 좋은가. 결국 종교는 이전 종교가요. 라젠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가 너무 세속적으로 편성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야합하면은 이조지폐가 된다. 종교가 이조지폐가 된다. 이조지폐는 모순은 북한이 뭐 이조지폐 달러를 이조지폐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종교가 이조지폐의 노릇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지식의 장난, 지성의 장난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 어떤 면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세, 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리턴 투 네이처라고.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 사람은요 약점이 어디 있냐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려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이 옳은 게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직선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셔.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이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여기 와서 절을 한다. 아까 뭐 절이 원래 절 많이 한다고 절이라는 설이 요즘 유행합니다. 장사 경장선사라는 스님이 중국 당나라대 스님인데 젊은 스님들 제작벌 되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와서 절을 하거든요. 이 절에서는 아직도 큰절하는 예법이 남아있습니다. 큰절을 하면은 이 사람아 나 때문에 자네가 지금 자네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나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건 이제 이유가 되니까 나 때문에 나 만난다고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는데 이 절이 나한테 하는 절이 아니라 자네가 자네한테 절이다. 유명한 법문이에요. 나 때문에 자네가 자네에게 절을 하고 있네. 때로는 절도 좀 해야 돼. 절이 하심이거든. 하심.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는 마음으로 참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나서 한번 만나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가지고 소박하고 순수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 정각은 법당을 들어오는 교주건수가 늘어나고 할 때 학교 잘 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잘 되고 가족도 잘 되는 거예요. 종교는 아직도 영음이 있거든요. 또 기적이 있거든요. 과학이 이미 고도로 발달되어가지고 과학 만능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컬 하더라고요. 언젠가 전에 뭐 무궁화 인생인가 뭐 발사할 때 고사 비슷한 걸 지나더라고요.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에베레스트 뭐 이제 히말라야 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끔 산신제 비슷한 걸 지내더라고요. 뭘 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어떤 신앙 정서 할까? 종교적인 정서를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식이랄까 마음을 좀 갖고 가는 이런 어떤 참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님 내가 말을 너무 오래 했죠. 이게 쓸데없는 얘기. 시간 6시 다 됐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만 저 스님 뵈러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런 자리 차려놓고 또 얘기 좀 하라니까 학교를 의식해서 대학이라는 걸 의식해서 대학에 봉직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교적인 정서가 조금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주선은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마치겠습니다.